존경하는 서구 국민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업과 상품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라의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와 행정 분야에서도 우리는 품질을 최대한 높여야 합니다. 저는 이 행정 분야가 최대의 서비스 산업으로서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소! 세수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바야흐로 디지털 시대를 넘어서 사물인터넷 시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언제까지 과거로 가는 물레방아를 계속해서 돌려야 합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낡은 정치 관습에 물들어야 합니까? 저 유지곤은 이름난 정치인이 아닙니다. 정치를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정치가 아니라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정치인이라는 틀 속에 제 스스로를 가두지 않고 그 틀 속에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정치인 유지곤으로 불리기보다 대전과 서구 발전을 설계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박수! 대전과 서구를 세계에 내다파는 세일즈맨이 되고 싶습니다. 박수! 대전의 미래를 설계하는 희망을 엮어가는 프로듀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집에서 그 살림을 살찌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목돈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저축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지 않습니까? 지역 경제와 지역 발전을 책임지는 이 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는 우리 서구와 우리 서구민들,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제는 질 좋은 물건 유지곤에 투자해 주십시오. 제가 서구를 위해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겠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배당을 여러분들께 안겨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중에 초우량주 블루칩이 되는 유지곤이 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심히 뛰어다니는 구청장이 될 것이고 우리 서구를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민들의 가슴에 희망의 불꽃을 심는 그런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선거 과정에서 그 어떤 후보도 비방하거나 폄하하지 않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세차량 시끄럽기만 하시죠? 아직 더 자야 하는 시간도 있고요. 사람도 있고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온 3교대 근로자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를 재우는 부모들도 있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조용히 아침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보편적인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구청장이 되기 위해서 시끄럽고 돈 많이 드는 유세차량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박수! 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로 골목골목 다니면서 음량도 낮추겠습니다. 와! 저의 정돈된 정책과 공약으로 그리고 저의 이 두 손과 이 두 발로 뛰면서 주민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주민 여러분, 옛부터 불옷이라고 합니다. 저 유지곤, 올해 42세, 많지도 적지도 않은 그런 나이입니다. 딱이다. 굉장히 일하기 좋은 나이입니다. 딱이다! 끓여먹기 좋은 나이입니다. 유지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선거는 높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나를 위해 대신 일할 일꾼을 뽑는 것이 바로 선거입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유지곤! 옳소! 듣는 자세, 그리고 따뜻한 마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 유지곤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사람이 덜 다닌 길을 택했지만 그것이 내 인생에 이처럼 바꿔놓게 되었다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저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사는 사람이 바꾼다. 대단한 사람들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지고 볶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도전에 의해서 바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역사를 만드는 것이지 역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옳소! 그래서 저 유지군은 지방자치혁신의 새로운 페이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도전과 성취를 일구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100번을 생각해도 옳았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구민을 섬기는 고객정치 그리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서구 발전에 저의 젊음과 저의 열정과 제 모든 것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며칠이면 이제 식목일입니다. 청명입니다. 봄이 되어 산나만상이 맑고 화창하겠죠. 나무를 심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정치인 유지곤이 아닙니다. 서구의 싱싱한 나무, 창업가, 구청장, 유지곤, 저를 이 서구에 심어주십시오. 멋지다! 감사합니다.